LPL 세척의 은하전선 완성, TS의 월즈 우승자 3명 집결, JDG의 새로운 로스터는 수월하게 월즈에 진입할까? 리그 오브 레전드 12시즌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몇몇 팀의 로스터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 RNG 선수들의 거취가 구단과 함께 미궁에 빠졌기에 원딜러나 정글러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했던 일부 팀들은 갈라, 웨이, 밍이 결국 어디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RNG가 이 선수들을 놓아주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 소속팀이 확정되지 않은 상위권 선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적설을 풀어주던 도인비는 LNG와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LCK로 돌아가고 싶어한 스카웃 역시 EDG와 오피셜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올해 LPL의 많은 구단들은 이미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인비나 스카웃을 위해 돈을 쓰길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적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슈퍼팀급의 세 팀을 포함한 다른 팀들은 RNG의 선수들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JDG는 찐 은하전선, 월드 진출 안정권? JDG는 야가오와의 계약 종료, 카나비 옴므 재계약 오피셜을 띄우면서 LPL 이적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젠지의 영혼, 파이널 MVP 원딜러 룰러를 얻었습니다. 1년의 움직임을 통해 시즌 13을 노리는 JDG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옴므는 다시금 미드라이너 중 최고가인 나이트를 얻었고 이 라인업을 완성하는데 다른 선수는 차치하고 딜러라인 2명에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탑 369, 정글 카나비, 미드 나이트, 바텀 룰러, 서폰 미싱. 이름값만 봐도 JDG는 감히 새 시즌의 슈퍼팀 은하전선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369 선수를 조련한 옴므를 보면 나이트는 JDG에 입단함으로써 어쩌면 최종 진화를 거쳐 이름값에 걸맞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팀의 선수들은 모두 최상위급 선수들로 면면이 정상의 존재들이기에 13시즌 월드 진출의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고 사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TES는 은하 3년차, 인천 딜러진 집결. JDG 외에도 TES 역시 새 시즌 은하 전함 중 하나라고 쳐줄 수 있습니다. 나이트가 나간 뒤 타비스포츠는 루키를 얻으며 IG의 인천 딜러진 재조합에 성공. 거기에 티안을 더해 그들은 3명의 월즈 우승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TES는 아직 서포라인의 보강을 생각 중이며 목표는 밍이나 크리스프라고 합니다. 며칠간 밍이 합류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12월 4일 도인비의 생방에서 둘의 합류 가능성은 0%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월드 챔피언이 3명이지만 TES는 탑과 서폿이라는 두 포지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은하 3년차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워드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버거울 것이며 칭티안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탑라인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크를 더해도 정상급 실력이라기엔 부족합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상급 탑 서폿은 너무 적어서 13시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BG는 은하 노인카야, 파도를 넘을 것인가, 침몰할 것인가? WBG 역시 이번 이적 기간에 많은 돈을 쓴 팀입니다. 탑을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교체되었습니다. 더샤이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RNG의 미드 샤오우, LNG의 원딜러 라이트의 입단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트레이너 메무리였던 크리스프가 입단했으니 12월 4일 도인비와 하니의 폭로에 의해 확실시되면서 WBG의 새 시즌 라인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탑의 더샤이, 미드의 샤오우, 바텀의 라이트, 서폿의 크리스프, 이름값으로 보면 두 명의 월즈 우승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의 평균 연령이 꽤 높기 때문에 은하 노인카약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날 확률도 높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포지션은 현재 정글뿐이지만 다른 라인업이 정상급 선수들이기에 WBG는 좋은 정글러를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시즌 13 LPL에서 이 세 팀이 경쟁력 있는 팀인데 라인업만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JDG, WBG, TS 순위 되겠습니다.
JDG는 모든 라인이 강력하며 WBG는 정글러가 정해지지 않았고 TES는 탑과 서폿이 보강되지 않아 JDG와는 격차가 있습니다. LPL의 현 시점 3대 은하전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나이트 포기했어. 몇 년째야? 큰 경기에서 새가슴이. 경기나 보고 댓글 달아. 그만 비웃고. 10시즌 카사 폼이 제일 좋았고 369가 그 다음. 4강에서 카사 빼고 차이 낸 사람 없죠? 미드에 새가슴이 뚫어서 엔젤한테도 졌고 바텀은 말해 뭐해? 후안펑한테 죽었고요. 그때 수닝은 후안펑이 결승까지 캐리했는데 369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음? 패스미드는 야스우한테 도륙당한 새가슴에다가 바텀은 나인킬 바치는데 뭘 어떻게? 당시 가격으로 보면 369는 신인이고 테스 딜러들은 국선 최고가 딜러진인데 369만 욕먹고 몸값 4등이 2세트 망한 걸로 욕먹는 게 맞냐? 올해 조별 딱 한 거 책임은 지셨음? 새 시즌 LPL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네.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건 WBG랑 JDG네. 근데 카사는 고점이 높지 않음. 징동 멈춰. 왼손잡이가 있네. 징동이 위험하다. 보가 쓸만했는데 승부조작으로 창창한 미래를 망쳤어. 나이트는 성격에 문제가 있고 투지가 부족해. 루키를 사는 게 나았어. JDG는 쓰레기고 한국용병은 돈 벌어서 내년에 떠날 거야. 은하전선 설레발 좀 그만해. 맨날 은하전선이래. 월즈 가서는 장난감 자동차만도 못하면서. 카나비만 있으면 뭔 소리 듣든 괜찮아.